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조사 분석사 형사법 및 범죄학 부분에 맡게 된 고비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나 좀 힘드시죠? 특히 이제 이 과목인 형사법은 법률 과목, 그다음에 이제 이 범죄학 부분까지 해서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약 40문제에서 이 형법 계열이 10문제,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이 10문제, 그다음에 보험과 관련돼 있는 어떤 이 형사법률과 관련된 이 보험법과 형사법률에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형사 그 부분이 또 10문제, 그다음 범죄학 부분이 10문제 이렇게 고루 나옵니다. 그런데 이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중에서도 형법 파트의 10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형법 파트가 내용 자체를 10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총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형법 자체의 강의가 좀더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더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요. 문제 자체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고, 범죄학 부분은 생각보다는 그 정해진 부분에서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 내용은 적지만 실은 이제 문제 자체는 똑같이 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범죄학 부분은 꼭 가급적 다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보험과 관련돼 있는 어떤 수사 절차, 보험법과 형법에 만나는 그 수사 절차는 대부분 형사소송법의 내용이라서 사실상 형사소송법이 10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그 보험 수사 부분까지 합하면 20문제가 형사소송법적 성질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하셔야 될지 물론 제가 중간중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어떤 계획성을 갖고 이 과목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 편입니다. 문제 나오는 개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이 약간의 힘을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니면 약간 줄여서 해야 되는 부분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립니다. 그러면 뭐 내용을 가서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 이제 첫 시간으로 형법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뭐한 시간에 다 끝나지 못하고 한네번 또는 다섯 번에 걸쳐서 쭉 형법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형사법과 범죄학 개론인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형사법 파트가 여기 이제 총론과 강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칙과 강론이라고 또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1, 2편으로 나눠놨지만 여기서 10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요렇게가 10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형사소송법에서 10문제, 범죄학에서 10문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범죄학 개론인 게 요게 뭐냐면 이 보험 수사 쪽이에요. 보험 수사와 관련된 요 수사법 방법 이게 이제 열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수사학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심리학이 열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비중은 똑같이 이제 40문제 중에 쪽열 문제씩이지만 요쪽이 좀 어려운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문제가 쉬워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 문제들은 가급적 좀 많이 맞추시고 요쪽은 이 반씩이라도 맞춘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고득점 하시는 게 좋지만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1편의 형법 총칙 내용을 먼저 보시게 되겠습니다. 조금 이게 올릴 때 조금 시간이 걸릴 때 조금 그 이해해 주시고요. 형법의 기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형법의 기능은 크게 봤을 때는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 질서를 보호한다는 관점이에요. 범죄로부터. 그러면 이제 이 범인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 안 되면 뭐그 교정시설, 감옥이라고 보통 부르죠.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사회 보호적 기능입니다. 근데 이 보장적 기능은 인권보장적 기능이라 부르는 거예요. 인권보장적. 그래서 보통 이건 사회 질서의 보호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인권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훨씬 인권보장적 관점이 강한데 뭐 영장주의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형법에서도 죄형법중주의 같은 관점에서 인권은 보장한다는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왜냐면 이제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옛날처럼 옛날이라면 무슨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처럼 이 범죄자를 이제 잡아다가 뭐 곤장을 때리고 줄이를 틀고 막 이런 구조가 될 테니까 그런 것좀 막기 위해서는 이 민주사회니까 어디까지나 현대사회는 그래서 이제 인권 보장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보통 그래서 이게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라고 불러요. 보통 이제 대헌장이라고 영국에서 있었던 이제 최초의 이런 뭡니까 영장의 개념과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인권 보장 기능인데 요거를 이제 현대적으로 이 인권 보장적 기능을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 이렇게 부릅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여기랑 좀 비슷한데요.
형벌이라는 것, 형법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교도소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의 사형제도가 사실상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죽이는 거는 없다고 한다면 가장 센 거는 이제 교도소에 집어넣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사회보호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맨 마지막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건 최후의 수단, 즉 범죄를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 마지막 수단에 선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보통 보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쓰는 게 아니라 영 안 될 때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에 최후적으로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죄형법정주의가 한 다섯 가지 원칙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은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그 경향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간단히 요 정도 얘기들이 나왔던 게 맞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뭐 판례 같은 걸 좀 더 내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 판례까지 공부하시고 이러시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 정도 내용이라도 좀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이제 성문법률주의라고 얘기해서요. 이걸 성문법주의 또는 성문법률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네요. 법률주의라고 해서. 뭔 말이냐면 범죄와 형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한다? 법률로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서 제정해놔야 된다. 미리. 이게 보통 법규명령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밑에. 그러니까 그건 공무원들이 만드는 일종의 법령이에요. 그걸로는 이걸 규정하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모든 거를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만들면 좋은데 그러긴 힘들어서 위임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통 위임 입법 같은 게 가능은 한데 이때 가능하려면 굉장히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임이 있어줘야 이 밑에 있는 법규명령 같은 걸로 가능한 거지 이건 무조건적으로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걸 포괄적 위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통 포괄 위임 금지라는 개념이 이 성문법률주의의 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포괄위임 금지. 그것은 얘기는 뭐냐면 구체적 개별적인 위임은 오케이. 근데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 이런 구조가 나오죠. 관습형법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민법 같은 거, 우리 이제 보험법 같은 것도 공부를 하시고 내용도 보신데 그게 이제 민법이나 상법 개념이에요. 보통 보험법은 상법 계열인데 이쪽은 관습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형법만큼은 관습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충적 해석 기준은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것을 그 관습법 형태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구조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명확하다는 건 뭐냐면 법률 자체가 만들어진 게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모호하면은 결국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측 가능하죠. 예측할 수 있도록 이 예측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게 법적 안정성에 입각하는 건데 너무 이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다의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회의원들이 형사법률을 만드는데 이 법률을 만들 때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어떻다? 명확한 성을 가져야 된다. 물론 아주 완벽하게 명확하게 못 가져가니까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이런 얘기는 해요. 요 이제 상대적 부정경과 절대적 부정경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는 절대적 부정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정경이라는 게 뭐냐면 한자로 쓰면 이 부정기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형기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스타일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 여러분들이 예, 우리 수강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사시면 제가 범죄자면 저한테 이렇게는 못 내려요. 잘하면 2년, 못하면 4년 이렇게는 못 내립니다. 그냥 5년이면 5년,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딱 정해진 걸로 때려야지 형을. 저한테 뭐 못하면 무슨 뭐 한 5년 살고 잘하면 1년 살고 이런 구조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절대적 부정경이. 다만 이제 상대적 부정경이 요거는 뭐냐면 소년범죄자들한테는 가능해요. 14살부터 18살을 소년범죄자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신 게 저기 형법적인 거 처음 보시는 게 아주 촉법소년이라는 건 10살부터 13살까지입니다. 촉법은. 근데 거기는 이제 아예 처벌을 못 내리고요. 많이 해봐야 소년원 보내는 거예요. 이 촉법소년들 10살부터 13살은. 근데 14살부터는 교도소도 갈 수 있어요. 소년원도 갈 수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 교도소를 갈 때는 이 방금 전에 이게 안 된다고 했던 부정경을 내릴 수 있습니다. 뭐 잘하면 2년, 못하면 4년 이런 걸 내릴 수가 있어요. 그 소년들에게.
그래서 이제 상대적 부정교육은 소년들한테 가능하고요. 성인들한테는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것이고요. 유추해석 금지라는 것은 유추라는 거는 유사한 걸 추론한다는 뜻이에요. 유사한 걸 추론한다 또는 추리한다는 개념인데 요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일반 민법이나 상법에서는 가능하다고 볼수 있는데 형법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형법에서는. 왜냐면 이걸 인정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만 이제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요거는 그 예시 사항들에서 나온 거라서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해석할 때 확장 해석 같으면 이게 무슨 뭐 수면제를 의식 불명을 포함하는 것까지 이런 데 폭행에 포함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허용되는 거죠. 허용되는. 이거 허용되는 가능한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저 만약에 강간죄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술이 많이 되어 계시는 여성분을 만약에 제가 간음행위를 한다고 부르거든요. 강간을. 제가 그러면 그거는 중간간이라 부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제가 술을 먹인 게 아니고 그분이 어디서 술을 다 드시고 길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이분을 뭐 어떻게 해서 뭐 성적으로 뭐 성관계를 맺을 생각으로 성폭행이죠.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분을 뭐 모텔로 데려가서 제가 이분이 정신없는 상태에서 간음행위를 했다. 이러면 보통 중간간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강간이라 부르는 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만약에 이 여성분이랑 뭐 같이 술자리를 하는데 이 여성분에게 약을 먹였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분이 약을 먹고 그랬다면 그건 제가 먹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중간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간음행이죠. 그런 데서 이제 그분이 만약에 정신이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강간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강간 때문에 강간하게 해서 약을 먹였고 아프게 했으니까 강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얘기하는 건 수면제를 먹이고 문제가 됐을 때 의식불명에 판단된 걸 폭행이나 상해로 볼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가능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계속적으로 들어보시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으신 다음에 또 시간이 되시면 좀 다시 한번 들으시는 건 좋아요. 이 형법 쪽은 좀 내용들이 어려워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죄형법정주의 다른 얘기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급표 금지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소급이라는 단어가요.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요게 뒤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지니까. 이게 원래 뒤로 간다는 개념이고 금지니까 뒤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법이 2000 만약에 20년에 뭐가 만들어졌다.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된다면 그러면 만약 요때 어떤 잘못을 했다 제가. 그런데 요때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범죄는 2018년에 저질렀는데 잡히길 2022년에 잡히면 공소시효 안쪽이면 기본적으로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요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는 이게 범죄가 아니었답니다. 근데 이제서 이제 범죄가 됐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2020년부터 이거 범죄라고 얘기했고 2018년에는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럼 이 사람 처벌할 수 없어요. 만약 이걸 이렇게 가서 처벌하겠다고 하면 이게 소급이고요. 이걸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뒤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제가 뭐 2020년 이렇게 해서 뭐 얘기 드렸지만, 이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좀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법 규정을 갖고 왔어요. 무슨 법 규정을 가져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릴 수 있는 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제가 애완동물 같은 거 기르는 사람이 막 던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개를, 자기 고양이를. 그럼 이걸 예전엔 처벌 못했어요. 2014년 전까지. 왜냐면 뭐 자기 동물인데 뭐 죽여도 뭐라고 못하니까. 근데 이거를 범법행위로 잡기 시작했어요. 2014년부터. 그럼 만약 제가 2012년에 저희 집 개를 제가 우리 집에서 밖에서 잡아먹었대요. 지금도 잡아먹어도 뭐라고는 안 하는데 야외에서 죽이면 안 되거나 야외에서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행위를 2012년에 했다고 해서 처벌을 못해요. 왜? 소급표 금지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부터 처벌했냐면 2014년부터 처벌했다고 얘기하니까 2014년 이후 것만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하죠. 근데 그래서 여기 적용할 수 없다.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가 원칙인데 이건 행위시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소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아까 살짝 유추해석도 보셨지만